데뷔 때쯤 네. 스쿨푸드를 시켜먹고 있었는데 언니가 장조림 버터 비빔밥을 그때 솔라티 안에서 맨 뒷자리 아직도 기억해요. 전 진짜 기억이 안 나요. 솔라티 맨 뒷자리에서 주작 아닌가요 혹시? 아니, 지금 주작 방송 하세요? 주작 아니에요. 들어보세요. 먹고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시키기 전에 액션이 먹을 거냐고 물어봤어요. 안 먹는다 그랬어요? 저 혼자 시켜서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언니가 한 입만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언니 한 입 드세요 했는데 어, 너무 맛있다 하면서 막 두 입, 세 입 막 또 오버하지 마세요. 또 과장하지 마세요. 다 먹은 거예요 언니가 이만큼 남겨놓고.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네. 나 배고픈데 울었죠. 나는 가끔 왜 저럴까 싶은 멤버가 있다. 있다. 누가 누구죠? 나는 가끔 얘가 왜 이러나 싶은 멤버.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왜 얘기해줘. 얘기해줘. 궁금해. 얘기해줘. 솔직히 말하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. 아, 왜요? 아, 왜 궁금해요. 저는 가끔 이제 엑시가 아유 아니에요. 엑시가 밥을 안 먹는데 맨날 밥을 안 먹는데요. 네. 안 먹는다고 하는데 오면 제일 먼저 빠르게 먹는 멤버예요. 맞아. 저럴 거면 그냥 편하게 시키지. 맞아. 저럴까. 데뷔 초에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. 뭐죠? 한 입만으로 다영이 울린. 뭐죠? 아 맞아 맞아. 제가 엑시 언니한테 언니 밥 먹을 거예요? 라고 물어봤는데 엑시 언니가 나 안 먹을래 라고 해서 다영이가 자기 것만 시켰어요. 근데 내가 그때 배고팠어. 엑시 언니가 한 입만 하고 음식을 다 먹었다고 다영이가 우는 거예요. 맞아. 한 입만이 굉장히 되게 좀 그래요. 안 줄 수도 없고 이게 마음 다치기 가장 그래. 쉬운 거예요. 그냥 두 개 시켜. 아, 그러니까 하나 시켜서 왜 그래요. 맞아요. 먹고 살자고 버는데. 맞아요 맞아요. 네, 엑시 다음부터 밥 시키세요. 어벤져스에서 맨날 한 입만 추수 중이라고 그러니까요. 그랬잖아요. 제가 눈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연예인들은 루머가 존재하잖아요. 그 루머 중에 하나죠. 루머 아니고 루머는 이제 대응할 가치가 없죠. 변명할 이유도 없고. 제가 일단 진짜 변명이 아니라 전 기억이 안 나요. 아, 난 기억이 안 난다. 이제 아무래도 제가 다영이의 그런 경솔한 발언으로 인해서 팬분들이 왜 자꾸 뺏어 먹냐.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막 한 입만 하는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제가 약간 한순간에 비호감 캐릭터가 돼버린 거죠? 그쪽의 경솔한 발언으로 인해서? 어쨌든 네, 제가 이제 한 입만 하면서 멤버들 거 많이 뺏어먹는 이유는 뺏어먹는 게 아니라 네. 멤버들이 항상 밥을 시킬 때 너무 많이 시켜요. 아, 네. 그리고 반은 버려요. 제가 그걸 눈 뜨고 볼 수 없어요. 그런 입 짧은 멤버들이 좀 있어요. 제가 음식물이 쓰레기가 된다라는 그 사실 인정할 안 돼, 수가 안 없어요. 안 돼, 진짜.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환경 보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멤버들이 남긴 걸 제가 약간 처리를 그러니까 하는 편이죠. 왜 남기기 전에 다 먹었냐는 거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. 남기기 전에 왜 환경 보호를 먼저 실천하시냐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그때는 제가 모르겠어요. 뭐 배가 고팠나 봐요. 네. 아 진짜 근데 솔직히 다영이도 할 말 없어요. 왜냐면 다영이가 인사형이 더 이룰 게 많아요. 이나영은 솔직히 그렇게 한 입만 그렇게 고발할 사람 걔는 아예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저를 이용한 거 그래요. 이용해요. 제가 착하고 언니니까. 진짜 임다영은 솔직히 한 입만 계속